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임차 시장은 지금 완전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화가 되고 있냐고, 이게 어떻게 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국토부에 이 전세 통계 자료를 좀 제출받아서 이거를 본인 블로그에다가 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좀 내보내서 그걸 기사화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에 따른 주요 내용은 지금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내게 된 겁니다. 이게 과연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그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지 제가 뒤에 가서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상승 거래보다 하락 또는 보합 거래가 늘어난 등 시장이 점차 안정화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 받은 2021년 전국 전세거래 현황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 보합한 거래는 약 5,514건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전세 신규 계약 중 1,395건 중 직전 거래 대비 하락 보합 거래가 약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건 12월 아파트 전세 하락 보합 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 최고치였다라고 합니다. 이 김혜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국토부는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거래 비율은 3개월 내 동일 단지 거래가 있어 비교 가능한 거래를 집계한 것으로 전체 거래량과 일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고요. 지난해 전세 신규 계약 중 하락 보합 거래 비중은 6월 달에 40%였다가 11월 달에 50%를 넘어서 12월 달에 53%로 6개월 연속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 또는 보합 거래가 12월 들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 비중이 절반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김혜재 의원은 최근 지표상 전세 시장 안정세가 점차 공고화하고 있다라면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고삐를 죄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국토부에 그냥 받은 전세 통계 자료만 보고 그냥 보도자료 내보낸 겁니다. 과연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세가 점차 공고화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가서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이 김혜재 의원 블로그를 보면 여러 가지 블로그 보도자료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뭘 내보냈냐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10건 중에 8건 최고가 대비 하락했다. 수억 원 하락이 엄청 많았다. 라는 여러 가지의 이런 하락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당연히 지금 임대차 시장을 정상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자, 뒤에 가서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보도 자료를 보신 것과 같이 전세 가격이 하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는 없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는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상승의 변화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고 지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됐던 2021년 10월 달부터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세였죠. 그러다가 10월부터 이 변동률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이 변곡이 시작됐고, 11월 달부터는 이 변동률, 상승 변동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2022년 1월 달을 기준 삼아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보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전세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제가 뽑아서 수치화한 겁니다. 자, 준전세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전세 보증금이 워낙 비싸서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나머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비중보다 준전세 비중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준전세는 보증금의 형태가 굉장히 높은 형태인데요. 이 보증금의 금액이 월세에 약 240개월치를 초과할 경우, 그럴 경우를 준전세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준전세로 들어가서 월세를 내는 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준전세의 비중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다가 이 준전세도요, 2022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감소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 일대는 지금 준전세의 비중이 거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는 아직까지 상승률이 더욱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지역 일대가 준전세 비중이 왜 이렇게 감소되고 있을까요? 마이너스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이 준전세의 형태도 보증금이 큰 상황에서 월세를 적게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의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준전세에 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현금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준월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준월세. 준월세라는 거는 이 준월세의 보증금 금액이 월세에게 약 12개월에서 240개월 이내로 거래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준월세로 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증금의 형태가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준월세의 비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준월세의 비중을 본다면 어떻게 되죠?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서울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준월세의 비중이. 따라서 준전세는 현금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갈 수 있는 형태이지만 현금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준월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우리가 김회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준전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금의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준전세로 못 가고 무조건 준월세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준월세에 상승률, 변동률이 엄청나게 높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월세의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보편적으로 거의 한 2천만 원 보증금 이하에 속해 있는 보증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월세의 비중도 마찬가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전세뿐만 아니라 준전세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준월세뿐만 아니라 월세가 거의 0.3% 0.4%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현금의 비중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현금 비중이 없는 서민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재에 속해 있습니다. 항상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죠? 무조건 어딘가에 거주는 하셔야 되겠죠. 이 주택의 유형은 크게 보자면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정책과 뭐 지금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역대 거의 최저치로 감소하고 있죠.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여러 규제 정책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매매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나와보니 예전 전세금액과 지금의 전세금액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강북 지역 일대는 뭐 최소 못해도 2억에서 3억 이상 올라갔고 강남은 5억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네? 금리가 올라가면 매매하는 사람한테 문제냐? 아니에요. 전세 가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안 올라갑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월세 내는 금액보다 전세 이자 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세 가신 분들. 뭐 전액 다 현금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도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분들 월세로. 이 월세도 크게 보면 총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준전세라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준월세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그냥 월세라는 형태가 있고요. 이 준전세라는 형태는 뭐냐면 보증금 금액이 월세에 240개월치가 초과될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는 준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40개월 초과가 될 경우 보증금 금액이 준전세라고 불려지고 있고 준월세라는 경우는 보증금 금액이 월세 12개월에서 240개월 이내 금액으로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준월세라고 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금액이 월세에 12개월 이내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월세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전세 기본 예전에 4억에 주고 거주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임차 기간이 끝나서 나와봤더니 전세 4억이 뭘로 바뀌었냐면 전세 6억으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지금 서울에 평균 금액이 12억이 넘습니다. 12억. 그러면 12억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거의 6억대 정도가 됩니다. 6억대. 기존에 원래 4억이었던 게 2억이 올라간 거죠. 2억이. 자, 그런데 전세 6억으로 올라갔는데 현금이 한 3억 정도 있어서 이 현금을 보증금으로 놓고 나머지를 월세로 갈 경우에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했을 경우 한 1억에 30만 원 정도 잡은다면 한 월에 9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현금 3억 있으셨던 분이 이제 전세 6억짜리 가려면 3억 정도는 전세 대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3억에 4%로 잡는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한 달에 내는 이자 비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 그러면 그 이자 내는 100만 원과 그냥 준전세로 가서 월 90만 원 내는 거와 어떤 게 더 이득이 크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내는 거 아닙니까? 준전세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준전세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에서 세입자가 퇴거하게 된다면 무조건 월세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무조건 필수제니까. 어딘가에는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는 겁니까? 전부 다 월세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준전세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었던 겁니다. 이동을. 앞으로 대출금리가 전세대출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데 누가 전세 가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매년 2년마다 꾸준히 낼 수 있는 월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현금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증금이 조금 적게 한 2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월세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본다면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20만 원. 자, 앞서서 준전세와 준월세의 다른 점은 뭐냐면
준전세는 월세에 90만원, 이 보증금 금액이 월세에 약 240개월 초과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준전세라고 했죠.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월세에 90만원이니까 90만원 곱하기 240개월 초과가 될 경우에는 준전세라고 했습니다. 2억이 나오죠. 2억 1000. 그러면 보증금 얼마예요? 3억이죠. 240개월 초과가 될 경우는 뭐라 그랬죠? 준전세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 3억이라고 한다면 준전세에 속해 있다. 근데 반대로 보증금 2억에 월세 120만원 정도 지불을 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번에는 월세액에 약 12개월에서 240개월 이내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이 그럼 이 준 월세로 속한다라고 하는 건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0만원 곱하기 240개월 이내니까 2억 8,800만원 이내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준월세라고 한다. 준월세.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증금이 약 한 5천만원 정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보증금 5천만원. 그렇다면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65만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건 거의 최저치죠. 월 165만원에 최저가 12개월 이상이 돼야 되니까 12개월 곱하면 1980만원이 보증금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1980만원이 넘어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준월세라고 한다. 준월세. 반대로 그 198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월세라고 지칭을 하고요. 월세. 자, 월세는 한번 볼까요? 월세는 만약에 보증금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180만원 정도 나와요. 180만원. 그러면 180만원 월세에 12개월 이내 보증금이 속해 있다. 그러면 월세라고 했죠. 계산해볼까요? 18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내니까 2000만원 이내에 보증금이 속해 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뭐라고요? 월세라고 한다. 월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전세 기존에 4억 사셨던 분이 현금 이렇게 3억 있으신 분들은 준전세에 갈 수 있겠지만 강북지역 일대를 기준 삼아서 보신다면 예전에는 전세 금액이 또 저렴했잖아요. 저렴했는데 여기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전세 대출 거의 최소 못해도 50% 이상은 다 받아요. 최대 얼마 나오냐면 80% 나와요. 80%. 그러면 예전에는 전세 4억에 80% 전세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현금 8천만원 이상만 있어도 전세, 아파트 전세 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못 가죠. 못 가죠. 그분들이 준전세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요? 전세 4억이 6억으로 올랐습니다.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전세도 못 가요. 이제 대출도 안 나와서.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준전세에 가야 되는데 준전세는 보증금 금액이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8천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준전세에 갈 수 있나요? 준전세 못 간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준월세로 가야 된다고. 준월세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서울에 준월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뿐만 아니라 준월세 보증금도 이 보증금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로 가야 된다고. 앞서서 제가 통계자료에 본 것처럼 전세가 지금 마이너스 하락이 나왔습니다. 준전세도 지금 서울은 마이너스 하락이 났어요.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는 준전세가 강세이지만 근데 반대로 서울은 준월세가 엄청 강세라고. 월세랑 이 뜻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엔 지금 자금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임차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임차시장으로. 앞전에 본 통계는 전국 주택 통계가 아닙니다. 아파트 통계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임차시장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이 현금 비중 거의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 다 전부 다 서민들. 전세가격 계속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그 고충은 누가 다 감당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기존에 전세 사셨던 분들 전부 다 월세로 넘어온다고. 전부 다. 올해 8월이 넘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신규 계약하실 분들 지금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들 전세 갈 수 있겠습니까? 일로 간다고. 일로 전부 다 준전세 준월세로 가신다고요. 전부 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뭐 김혜재 의원은 국토부에 그냥 전세 통계 자료만 보고 나서 아 전세 가격이 떨어졌네 이제 안정화되고 있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국토부가 준 그냥 통계 자료만 보고 아우 이거 그냥 한 건 했구나 기사화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임차시장은 지금 완전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화되고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임차인의 제대로 된 고충도 모르고 앞으로 이 월세액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전부 다 폭등한다고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신규 계약은 전월세 전환율이요. 집주인 마음대로 해요. 집주인 마음대로. 그러면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거를 받아줄 수요가 없으니까 반전세, 준전세나 준월세나 월세로 교체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기준에 있던 전세, 높은 전세 금액으로 바꾼다고요, 지금 전부 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다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세 6억짜리 보증금 3억에 90만 원 거래되면 전세 가격 떨어진 거네요? 그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세 가격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네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전세 가격의 이중 가격, 이중 가격이 아니에요. 3중, 4중 가격. 이게 어떤 게 시세인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자, 따라서 지금은 전세 가격 하락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택은 필수제라고요. 무조건 필수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매 시장이 멈춰있으면 어디 시장이 움직입니까? 전세나 월세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이 계속 하락이 나오면 안정화되고 있냐고요. 월세 시장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반대로. 현금 비중 없는 사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현금 비중 없는 사람 월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멈춥니까? 여기서 멈춰요? 아니라고요. 월세는 폭등한다고. 이제 앞으로 전세 수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 월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